안녕하세요. 정보보안 기사 시간입니다. 제가 협박들이 돌아서 제가 발음이 부정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협박이 돌아서 발음이 오늘은 전번 시간에 이어서 권한 상승, 그 다음에 디렉토리 접근 권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한 상승은 자, 기본 개념, 권한 상승이 뭐냐, 그 다음에 setuid 사용 권한, setuid 사용 권한, 그 다음에 sticky bit, 이게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기초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디렉토리 접근 권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닉스 서버 보안, 제가 챕터를 얘가 어디더라? 계정과 패스워드 관리, 그다음 유닉스 서버 보안, 권한 상승. 그럼 여기서부터 권한 상승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혀바늘 돌아서 발음을 혀를 마음대로 못 굴리니까 혀가 짧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기본 개념 커널은 사용자를 UID, 유저 아이디, 뭐 사용자 아이디, 뭐 식별자와 GID, 그룹 아이디, 그룹 식별자를 통해서 너무 크구나. 자, 통해서 식별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리얼 UID하고 그룹 UID, 이게 제가 잘못했다. 내가 RG ID죠, RG. 리얼 그룹 ID, 그래서 GID지, GID.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리얼 GID는 프로세스를 실행시킨 사용자를 식별할 때 사용한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UID 니코르 RUID, GID 니코르 RGID. 이건데, 이제 이걸 이제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알아보도록 하죠. 아시겠지만 우리가 표현을 할때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숫자로 표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진수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기가 보면, 우리가 이 앞에 있는 건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부터 보면, 우리가 이제 유저 권한이고, 이게 그룹, 자신이 속한 그룹의 권한이고, 오더는 생판 내가 모르는 사람들. 이건 해킹을 가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그룹이죠, 오더에는. 그래서 오더에는 그룹을, 권한을 거의 주지 않는 게 통상적인 거죠. 주더라도 그룹까지, 그룹은 믿을 수 있는 애들이니까, 그룹까지는 권한을 주는데, 오더는 권한을 안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오더는 좀 해야 되고, 이제 표기법을 하는 건데, 이렇게 하는 거죠. 기초라고 생각하고, 기본적인 지식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게, 아시는 분들은 그냥 넘어가시면 되잖아요. 이거. 빨리빨리 넘기기 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려고 뭐냐면 어떤 파일이 있다고 하면 샘플.txt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건데 실질적인 유닉스 화면을 보고 얘기하는 게좀더 편하겠죠. 한번 보죠. 유닉스를 띄우고 한번 해볼게요. 진짜 혀가 아파 죽겠네. 혓바늘 돋으니까 발음이 잘안 되네. 이제 이거잖아요. 여기서 보면 ls 다시 네, 하면 지금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게 이거예요. 이거 보면 이게 디렉토리잖아요. 디렉토리 권한이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파일들 이런 권한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권한들 아시겠죠? 이 권한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readwriteX, readwriteX, readwriteX. 이게 총 9개가 무슨 뜻이냐?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쓸때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걸 표시할 때 제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파일 경우는 644로 가죠. 644. 원래 기본적으로 파일은 666 권한을 가죠. 666. 이걸 다시 하나씩 하면 6이니까 리드 라이트 X 권한이었고, 그 다음에 리드 라이트 X 권한이었고, 리드 라이트 X 권한이 없다는 거죠. X 권한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건. 자, 그리고 디렉토리 같은 경우에는 만약 샘플 디렉토리다. 샘플 디렉토리다. 원래 기본 권한은 777이에요. read write x 777 777이죠. read write x 권한 다 있는 거죠. read write x. 그러면 파일은 x 권한이 없고 기본적으로 왜 디렉토리에는 x 권한이 있느냐? 디렉토리는 x 권한이 없으면 안에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다기보다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x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유마스크로 기본적으로 이 권한에서 기본적으로 빼버리죠. 어떤 권한을? 라이트 권한을 다 빼요. 라이트 권한을 빼버려요. 왜냐면 라이트가 상당히 위험한 동작이니까 그 보안을 위해서 라이트 권한을 줘요. 그래서 유마스크 설정할 때 022 해서 라이트 권한을 뺍니다. 그럼 이게 하면 이건 유저한테 주는 거예요. 유저는 어떤 권한도 빼잖아요. 유저한테는 나니까 나는 뭐 읽든 쓰든 실행하든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내 건 권한을 하나도 빼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 그룹의 권한에서 라이트 권한을 삭제시켜 버리고 이것도 라이트 권한을 삭제시켜요. 자, 이걸 보면 리드 라이트 X 권한 다 인정해 주겠다는 거고 이건 무슨 말이에요? 라이트 권한을 빼겠다는 말이고 이것도 오더 그룹에서 라이트 권한을 떼겠다는 거,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마스크하고 기본적인 666이 만나서 어떻게 바뀐다? 이게 자기 자신은 아무 권한도 안 빼니까 여기 그대로 오고 그 다음 라이트 권한을 빼버려요. 이렇게 빼버리죠. 그룹하고 오더의 그룹을 빼요. 그러면 644가 되는 거죠. 644가 기본적으로 빼버리니까. 그 다음 디렉토리는 이 일을 빼니까 자기는 안 빼요. 그래서 7이 되는 거죠. read, write, x 권한이 다 있는 거고 그 다음에 write 권한을 빼버려요. write 권한 빼버리죠. 빼버리죠. 그러면 55가 되는 거죠. 755 아시겠죠? 755가 되는 거죠. 5는 어떻게 되냐? 이게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2의 0승은 1이에요. 그 다음에 2의 2승은 4고 그래서 이게 4 플러스 5니까 5가 되는 거. 이게 기본적으로 이건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디렉토리를 볼 때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read 8 같은 경우는 read write 644가 되는 거죠. 또 하나가 read는 되는데 아무것도 안 돼. 44. read는 되는데 아무것도 안 돼.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렇게 디렉토리를 보면 이렇게 이게 뭐다? 이게 내 권한 유저. 이 파일 또는 이 디렉토리에 대한 내 권한. 이 파일에 대해서 나는 read 할 수도 있고 고칠 수도 있다. 그리고 나하고 같은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읽기만 가능하다 파일. 그리고 보통은 이 오더한테는 읽는 것도 빼버리는 거죠. 이것도 이렇게 줘버리죠. 맞죠? 그래서 이제 읽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죠. 오더들은 믿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의미가 이렇다는 거고 그리고 표기를 할 때 10진수로 755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고 2진수 read write x 뭐 read 없고 x read x 이렇게 된다. 이렇게 표기한다. 이 표기법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 세 개는 그렇고 이제 앞에 게 이제 지금 우리가 할 건데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자, 1이면 스티키 비트고 2면 세트 아이디, 4면 세트 UID 이걸 주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설명을 먼저 드리고 얘기하는 게 아마 편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중요한 얘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유닉스는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어떤 거냐면 내가 이제 들어와서 아이디가 저 같은 경우는 유플이다. 유플이다. 유저. 자, 그룹이 무슨 그룹이 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유프리 그룹 이름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1000번 이렇게 UID 유저 아이디가 1000번이다. 이렇게 표시하고 권한을 표시하는 거예요. 루트는 0번이잖아요. 0번이면 루트라는 말이고 1000번이면 그냥 뭐 이것저것이다. 그룹도 이제 이렇게 숫자로 다 표기를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GID다.
그래서 이 번호를 가지고 이 사람의 권한을 유추하는 거죠. 근데 UID, GID가 있는데 UID, GID가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걸 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이게 리얼 유저 아이디냐, 그래도 리얼 그룹 아이디가 있고 또 하나 말이 뭐냐면 이펙티브 유저 아이디가 있고 이펙티브 실제 유저 아이디가 있다는, 그룹 아이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리얼 유저 아이디하고 이펙티브 유저 아이디의 차이점이 뭐냐? 그 다음에 리얼 그룹 아이디하고 리얼 이거 차이점이 뭐냐? 이걸 이제 설명해 드리는 거죠. 자, 우리가 어떤 이제 그 패스워드를 보시죠. 패스워드. 자, 클리어 시키고 자 ls-l에서 etc의 패스워드 파일에 etc의 패스워드를 보면 ls-뭐더라 ls-bin 이게 있잖아. 이 제가 말하고 싶은 이게 패스워드 바꿀 때 쓰는 거잖아. 패스워드 바꿀 때 쓰는 건데 얘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네 패스워드라고 하면 스티키 비트가 있거든요. 이거 잘 보세요. 이거 RWS 이거죠. 이런 권한이 됐잖아. RWS 이걸 이제 설명하는 거죠. RWS 그 다음에 RX55 RX 그 다음에 RX55 자 이거 보면 세 개잖아요. 이 세 개 이거 이게 뭐예요? 패스워드 실행 파일의 권한이에요. 자 그러면 이 패스워드의 주인은 누구냐? 루트예요. 루트 루트예요. 루트 권한이죠. 이제 이 스티키 비트가 S가 여기 붙는 거하고 그룹에 붙는 거하고 여기 붙는 거하고 틀린데 이제 이거죠. 여기에 붙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패스워드를 실행시킬 거예요. 근데 패스워드는 누구의 권한이다? 루트의 권한이죠. 그럼 패스워드를 실행시킬 건데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 나는 일반 사용자의 권한이에요. 일반 사용자의 권한인데 패스워드를 실행시키는 순간 이 권한이 루트 권한으로 바뀌어요. 나는 루트가 아닌데 이걸 실행시키는 동안에는 루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UID 그리고 나의 리얼 UID는 실제로 UID는 나 1000번 그냥 일반 유저인데 이 스티키 비트가 그러니까 유저의 스티키 비트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붙어 있으면 내가 실행될 때는 실제 UID는 루트처럼 동작하는 거죠. 루트처럼. 아시겠죠? 원래는 이 스티키 비트라는 권한이 없으면 패스워드에 여기에 그 이 권한이 없으면 나는 일반적인 사용자예요. 이 특수 권한이 센 UID 권한이 없으면 센 UID 권한이 없으면 이 권한이 없으면 나는 일반적인 사용자인데 패스워드 실행해봤자 그냥 내 권한으로 실행되기 때문에 이 패스워드 실행시키면 패스워드가 실패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패스워드는 그 etc 패스워드에 있는 파일을 리드 라이트를 해야 되는데 내 권한은 그 패스워드 점 그 etc 밑에 패스워드 파일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었기 때문에 예, 오류가 날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스티키 센 UID라는 스티키 비트를 아니 스티키 비트란다 센 UID 비트를 설정해 놓으면 내가 비록 천민이지만 아 이렇게 비유하면 안 된다. 내가 비록 그냥 일반 사용자지만 패스워드를 실행시키는 순간 나는 루트 권한이 돼서 내가 패스워드를 바꾸면 내가 바꾼 패스워드가 다시 etc 패스워드에 라이트가 된다. 왜냐하면 그때만큼은 실행될 때만큼은 내가 루트 권한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원래는 UID나 RUID가 같은데 의미가 같은데 여기 set UID, set GID, 스티키 비트가 붙어 있으면 그때는
현재 이 패스워드의 사용자 권한을 내가 갖는 거야. 실행시키는 동안에 이 패스워드의 사용자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여기서는 지금 루트잖아요. 루트 사용자의 권한으로 내가 그걸 실행시킬 수 있다는 거야. 그게 Effective User ID라는 거죠. 그래서 패스워드가 그렇기 때문에 etc 밑에 패스워드라는 이 파일에다가 적어야 될거 아니에요. 내가 변경된 사항을. 근데 이 패스워드 파일은 누구만 라이트할 수 있다? 루트만 라이트할 수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setuid, setuid 이런 개념이 없으면 절대 패스워드를 실행시켜서 내가 패스워드를 실행시킬 수 없고, 이 패스워드 파일을 라이트 시킬 수 없고, 내가 패스워드를 바꾸고 싶으면 전화를 해야 되겠죠. 메일을 줘야 되겠죠. 누구한테? 관리자한테. 내 패스워드를 지금 뭐 어떻게 됐는데 이걸 바꾸고 싶다. 메일 날리고 관리자가 이 사람 내용을 받아서 패스워드 바꿔주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있기 때문에 자기 패스워드는 자기가 바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유도리 있는 행동을 할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이것도 중요하고 세계도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setuid. 여기가 s가 붙어있다 그럼 setuid고, setuid 여기에 s가 붙어있다, 아직 x 부분에 s가 붙어있다, 이건 그룹 권한으로 들어가는, 실행될 때 그룹 권한으로 실행되는 거고, 여기에 s가 붙어있다, 이건 스티키 비트야. 스티키 비트는 설명드릴 거야. 이 스티키 비트가 어떤 거냐면, 공통적인 파일이나 디렉토리를 함부로 지우지 못하도록 하는 거야. 함부로. 우리가 공통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만약 누군가가 그 공통적인 작업 파일을 삭제해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죠? 누구나 같이 쓰고 있는 건데, 마음대로 삭제하거나 하면 안 되니까, 그때 쓰는 게 스티키 비트. 이제 설명을 했으니까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파일 및 공용 디렉터리에 대해 세 가지 특수 유형의 사용 권한, setuid, setgid, sticky bit를 사용할 수 있다. 해당 사용 권한이 설정되면 실행 파일을 실행하는 모든 사용자는 실행 파일 소유자 또는 그룹 권한을 사용할 수 있다. 그룹 권한을 사용할 수 있다. 특수 권한을 설정할 때는 보안 위험이 생길 수 있으므로 당연하죠. 설정할 때는 조심해야 한다. 내가 이렇게 높임말 안 쓰죠. 일반 사용자가 루트 권한을 얻을 수 있다. 모든 사용자는 자신이 소유한 파일에 특수 권한을 설정할 수 있으므로 보안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이런 거요. 이런 거. 자, setuid, setgid 이 권한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내가 사용자가 패스워드라는 실행 파일, 이게 빈 파일 밑에 있는 거니까 실행 파일이에요. 이걸 실행시켰어요. 그러면 이게 프로세스가 떠 있는 동안에 지금 나는 루트 권한이요. 루트 권한. 근데 내가 어떤 식으로 조작을 해서 이 패스워드가 그 익셉션이 발생해서 그냥 죽거나 아니면 실행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경우가 발생했다. 그러면 셀로 복귀하게 되죠. 셀로. 셀이라는 것은 이쪽으로 복귀하게 되는 거죠. 이런 셀로, 이런 명령어들을 입력할 수 있는 셀로 복귀하는 거죠. 그때 어떤 권한으로 바뀐다? 루트 권한으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죠. 루트 권한으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골치 아픈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setuid, setgid를 이용해서 많은 해킹 기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setuid를 통해서 루트 권한을 획득하고, 그리고 그 루트 권한을 유지한 채 빠져나올 수 있는, 그 셀로 복귀해서, 그럼 루트 권한 왔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할수 있는 거죠. 루트 권한이니까. 예. 그렇게 할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거죠. 자, setuid 사용 권한. 실행 파일에 대해서 setuid 사용 권한이 설정되면 파일 소유자 권한으로 이 파일을 실행하는 프로세스에 액세스 권한이 부여된다. 이 특수 사용 권한에 따라서 사용자는 소유자에게 제공되는 파일 및 디렉터리 액세스 권한을 이용할 수 있다. 루트 권한이면 모든 걸다할수 있다는 거죠. 그 시스템에서 모든 행동들을. 이용한 명령인 거죠. 자, 아시겠죠? 여기에 S는 뭐다? setuid. 여기에 S는 뭐다? setgid라는 거죠. 자, setuid 사, S 기호는 S고,
사빵빵빵이에요. 사빵빵빵빵. 아시겠죠? 이빵빵빵빵. 그러니까 사빵빵빵빵 이렇게 줘버리면 이게 4로 준다는 것은 이 파일에 send uid 권한을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렇게 줘도 돼요. 이 유저의 유저 권한에 s라는 권한을 첨가해라. 그 다음에 이게 그룹에 주고 싶으면 그룹에 스틱 깊이를 설정해라. 그러면 이제 이 그룹 권한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걸 권한을 찾기 위해서 찾을 수 있어야 되잖아. 내가 관리자인데 어떤 놈이 이 send uid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찾을 때 이렇게 find root부터 찾는 거죠. 그래서 perm 주고 -4000 send uid가 설정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찍어와라.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보안 취약점들을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이제 검증할 수 있는 거죠. 자, set uid 사용 권한. set uid 사용 권한은 send uid 사용 권한과 유사하다. process easyid, effective group id, effective group id 파일을 소유한 그룹으로 변경되며 해당 그룹에 부여된 사용 권한을 사용자에게도 부여된다. 응? 무서운 거죠. 부여된다. 만약 이게 루트 그룹이면 어떻게 될까요? 유저 빈 메일 명령에 set id 사용 권한은 다음과 같다. 메일 쪽에 이렇게 돼 있죠. user id x. set uid는 설정 안 돼 있어요. 근데 여기 3개 보니까 여기에 그룹은 set gid가 설정된 거예요. 그룹 권한으로 이걸 실행시킬 수 있다는 거죠, 메일은. 자, gid는 잘못 적었어요. 오타가 생길 수도 있죠. set gid는 2예요. s고 마찬가지로 2예요. 이빵빵빵. 그러면 이거 그룹에 set gid 권한을 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찾을 때 이렇게 찾으면 되는 거고. 자, 문제 풀어보시죠. 다음은 크래커가 남긴 C소스 코드와 바이너리 파일이다. 다음 설명 중 적합한 것은? 자, 처음에 그냥 어렵게 하지 말고 달러에 ls-l 이렇게 치는 거죠. 그래 나왔는데 readwrite-s 그러니까 set uid가 설정된 거예요. set uid만 설정된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 보면 readwrite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자, cat에서 cat은 보는 거죠. test.c가 어떤 내용인지 보는 거죠. 보니까 set uid 0 set id 0 그래서 bin의 bash로 돼 있는 거죠. 테스트가. 그리고 이게 루트 권한으로 돼 있는 거죠. 루트 권한으로 이렇게 돼버리면,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실행시키면 이게 이제 test.c가 그 소스 코드고 이건 컴파일한 게 테스트예요. 그럼 이제 테스트를 실행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테스트를 실행시키면, 자, 이걸 누가 만들어놨어? 루트 권한을 누가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럼 이게 백도어란 말인데 어떤 거냐면 이걸 누가 루트 권한을 취득한 후에 이걸 루트 권한으로 하나를 어디다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 하나를. 그래서 사용자 그다음에 그쪽 사람들이 해킹당한지 알고 루트 패스워드를 바꿨어요. 바꿨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루트로 매번 패스워드를 몰라도 들어올 수 있죠. 어떻게? 얘를 실행시키죠. 얘를 실행시키면 send uid, set gid 뭐 주고 그 다음에 빈 바시 하면 프롬프트가 어디로 떨어진다? 이쪽으로 그냥 나와버려. 이거 실행시키는 순간 루트 권한을 획득한 후에 이 상태로 들어와 버려. 그럼 지금 현재는 누구다? 나는 루트 권한인 거죠. 루트 권한 들어와 버린 거죠. 그걸 실행시키는 순간 루트가 돼버리는 거예요. 루트가. 이렇게 이런 프로그램 하나를 만들어 놓고 어디에다 놓고 백도어를 하나 들어오는 거죠. 그 사람은 이제 패스워드를 몰라도 이것만 실행시키면 자기는 루트가 되는 거예요. 그냥 자동적으로 루트가. 무서운 거잖아요. 자, set gid 인자를 0으로 준 것으로 보아 레이스 컨디션 기법 공격이다. 빈 sh를 실행하는 스테이핑 기법이다. 빈 sh가 아니고 빈 bash겠지. send uid 인자가 0이고 컴파일된 바이너리 파일의 퍼미션이 4755인 것으로 봐 루트 권한을 타치하는 백도어다. 루트 권한을 타치하는 거잖아. 이거 3번이죠. 아주 무서운 거죠. 응? 아주 무서운 거죠.
루트 권한을 탈취하는 백도어예요. 그러니까 패서드 몰라도 루트로 그냥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루트로 내가 한번 루트를 루트 권한을 획득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걸 하나 심어놔. 백도어를 심어놔. 그런 다음에 패서드 바꾸더라도 이것만 실행시키면 자기는 자동적으로 루트가 되는 거예요. 패서드 몰라도. 자, 디렉토리 접근 권한. 이게 스티크 BT. 스티크 BT. 고정된 BT는 디렉토리 내 파일을 보호하는데 사용되는 권한 BT이다. 파일을 보호하는 거죠. 파일을 보호하는 거. 어떤 파일? 공통적으로 쓰는 파일들. 공통 작업에 필요한 파일들. 이런 것들을 보호하는 거죠. 디렉토리에 고정된 BT가 설정된 경우 파일 소유자, 파일 소유자, 디렉토리 소유자 또는 권한 있는 사용자, 누구의 루트만이 파일 또는 디렉토리를 삭제할 수 있다. 그 이외의 사람들이 그 파일이나 디렉토리를 삭제할 수 없다. 네? 그때 이제 고정된 BT, 스티키 BT를 설정하는 거죠. 사용자가 공용 디렉토리에서 다른 사용자의 파일을 삭제하지 못하도록 한다. 템프 디렉토리. 이게 디렉토리란 말이잖아요. 디렉토리 말. read write x, read write t. 이건 t죠. s가 아니라 t. 이러면 이제 이 디렉토리는 누구만 지울 수 있다? 루트. 루트만 지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다른 사람이 못 지우는 거죠. 스티키 BT 1, T, 1빵빵빵빵, 이렇게 1777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U에 스티키 BT를 주는 거죠. 이 T를 주는 거지. U 플러스 T. 한번 해볼게요. 위아이 뭐 test.txt랑 만들고 그래서 다시 test.txt 그럼 777 아씨 그러면 너무 빵빵하네.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ch모드 플러스 t에 test.txt ls 다시 test.txt 않지?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ch모드 1777 네? test.txt 여기 다시 test.txt 바뀌지 않는구나 얘들은. 아 이거 진짜 이게 좀 마음에 안 드네. 이게 마음에 되지가 않네. test.txt S를 붙나? 얘는 뭐 붙지도 않고 뭐야 이게 대체. 얘는 표시도 안 되고 마음에 안 드네. 어쨌든 그렇다는 거죠. 시에치모드 엘프 있죠. UGOA, user group order all. 이게 있죠. UGAO. 예? 어떤 거? 마이너스 플러스. 응? 마이너스 플러스 줄 수 있고, 니 거로는 값을 세팅한다는 거죠. 이게 보면, read write x, x 들어가고, s 들어가고, t 들어가죠. t. 예. 아시겠죠? t 들어가죠. 자, 이게 뭐지? 여기까지 하기로 했나? 권한 상승해서. 디렉토리 접근 권한. 아, 여기까지 하기로 했지. 디렉토리, 여기까지 딱. 그리고 다음 시간에 리눅스 서버 보안, 이거 하는 거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